자, 이번 시간에는 손으로 컴파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손으로 컴파일을 한다고 하지만 뭐 손으로 안할 수가 있겠어요. 예, 컴파일은 다 손으로 하는 거죠. 뭐 수동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개발 도구를 통하지 않고 가장 로우 레벨에서 여러분이 컴파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 방법은 사실은 효용이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 도구 없이 코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동시에 혹시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궁금하니까요. 예, 호기심에 의해서, 호기심이 이끄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 디렉토리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저희 프로젝트 디렉토리는 이것이고요. 자, 이것은 이클립스에서 지금 우리가 예제를 실행하고 있는 바로 그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예, 최상위 디렉토리라는 것이죠. 자, 그 디렉토리 구조에서 bin이라는 것이 있고요. sic라는 것이 있습니다. bin은 바이너리의 약자고요. sic는 소스를 줄인 겁니다. 즉, 소스 코드는 SIC 안에 들어가고요. 그 소스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바이너리라는 것은 이진수 뭐 이런 뜻이죠.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라는 뜻인데, 자, 이 바이너리 안에 이 바이트 코드라는 걸 형태로 이 저장되어 있는 이 클래스가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IC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 그리고 빈 안에 있는 것은 컴퓨터, 정확하게는 버추얼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렉토리의 구조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가 루트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고요. 그 밑에 빈이 있고 SIC가 있는데요. SIC 안으로 들어가 보면 OIG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OIG 밑에는 Open Tutorials, 그 밑에는 Java Tutorials,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의 패키지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패키지라고 하는 이 패키지, 하위 패키지 밑에 example3라고 하는 패키지를 우리는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미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 없으면 생성하시면 돼요. 자, example3라는 패키지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없겠죠. 그 다음에 자, safecompile.java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거의 없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oig.opentutorials.javatutorials 패키지스 example3라고 하는 자, 패키지를 선언하고 있고요. 현재 이 소스 코드는 저 패키지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 밑에 public class safecompile이라고 하는 것은 이 safecompi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클래스는 example3로 끝나는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성한 safecompile이라고 하는 저 소스 코드를 우리가 직접 콘솔에서 컴파일을 해보죠. 자,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콘솔을 열었고요. 자, 더 이상 이걸 여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자, 디렉토리는 sic 소스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바깥쪽에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루트인 Java Tutorials라는 이 디렉토리의 현재 디렉토리가 저기입니다. 저기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요. 컴파일을 하는데 자, 이런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교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거기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java-c 그리고 이건 java-c는 컴파일을 한다는 뜻이고요. sic.oig.opentutorials java-tutorials packages example3/별표.java 자, 별표는 무슨 뜻이죠? 와일드카드, 즉 .java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컴파일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앞에다가 만약 혹시나 에러가 나는 분은 자 safe safe compile.java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파일의 이름을 넣어서 컴파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러가 혹시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자, 그 결과 safe-compile.class라는 파일이 sic 밑에 있는 자, 이 소스코드와 동일한 디렉토리에 생성됐습니다. 자, 어쨌든 컴파일이 된 거니까 축하드리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컴파일된 결과인 저 클래스 파일은 sic가 아니라 자, 빈 밑에 있는 oig 밑에 있는 java tutorials 밑에 있는 자, 패키지 밑에 있는 example3라고 하는 이곳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라는 걸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입력했던 내용 그대로 입력하고요. 키보드 화살표 위쪽 방향 키를 누르시면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d라고 하고요. 그리고 빈이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d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된 결과를 여러분이 다른 디렉토리에다가 만들고 싶을 때 자, 이런 마이너스 d라는 것을 쓰고요. 그리고 그 d에다가 bin이라고 하게 되면 컴파일된 결과는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 패키지의 이름에 따라서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bin 밑에 만들어지면서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 메시지가 없으면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윈도우 탐색기로 돌아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safe-compile.class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